시원히 왔어요. 보내주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거는 제가 흉가 체험했을 때 이야기인데. 아, 맞아. 그거 사진 받았는데. 17살 때니까 한 13년 전에 그때 한참 친구들끼리 흉가 체험에 빠져있을 때거든요.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근처에 엄청 오래된 폐가가 있다고 해서 저 포함해서 5명에서 갔고요. 거기 가는 길이 여중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짧은 오솔길이 있어요. 근데 그 오솔길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그 폐가가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오솔길을 가면서도 그 Y자로 된 나무 사이에 여자아이 하나랑 좀 더 작은 남자아이를 보았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머리는 쪽머리를 하고 검은색 한복 같은 거 입은 중년쯤 돼 보이는 귀신인지 헛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. 그게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 솔직히 어린 나이에 애들도 있고 가오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잡는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고요. 순식간에 그 여자가 진짜 제 얼굴 코앞에까지 왔거든요. 그 주기듯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한테 갔고요. 애들은 물론 못 봤으니까 제 말을 한 명도 안 믿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더 올라가니까 하얀색 작은 집이 있었고요. 그 당시에는 그 집 앞에 작은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갑자기 웬 여자 소리가 엄청 크게 노래 부르듯이 아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놀래서 쳐다보니까 논밭에 하얀색 옷인지 뭔지 하얀 물체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. 짐승은 아니었고요. 너무 무서워서 가자고 울면서 매달려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구토를 계속했던 경험이 있어요. 그 뒤로 흉가체험, 폐가체험 이런 건 안 하는데 그 뒤로 제가 며칠 가위를 눌렸거든요. 근데 그 여자가 나오진 않았고요. 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눈을 딱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는 없고 눈만 이제 말똥말똥한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사람 얼굴만 있는데 그 반은 웃고 있는 얼굴 있잖아요. 반은 웃고 반은 내려가 있고 그런 얼굴인데 얼굴 반쪽이 가죽이 없어요. 그런 얼굴이 가위를 눌리는 동안 계속 점점 크게 다가오는 그런 가위를 며칠 동안 그 뒤로 계속 그랬거든요. 나도 그런 적 있어요. 네, 이야기가 짧네요. 아, 그리고 나서는 뭐 별일 없었나요? 별일이 뭐 가위를 며칠이나 눌린 거죠? 한 일주일 좀 넘게 계속 눌렸어요. 아, 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은 안 눌리고요? 네, 지금은 괜찮은데 그 뒤로 한 번은 저승인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는데 제 침대 옆에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. 얼굴은 하얗고 눈, 코, 입은 안 보여요. 입꼬리는 안 보이는데 온통 검은색이었어요. 그러더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더니 둘이서 막 대화를 하더니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사라지더라고요. 순식간에. 맞아.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샤바샤바샤바샤바 거리더라고요. 네, 정말 알아들을 수 없게 계속 주문 하더라고요.